자자자 반갑습니다. 휴지입니다. 거의 뭐 업데이트 때마다 돌아오는 브롤스타즈 시간 또 찾아왔어요. 자 브롤스타즈 시즌3가 또 업데이트 됐죠? 요번 테마는 스타파크 브롤파크 약간 그런 컨셉인데 요번 브롤패스에 크로마틱 브롤러 콜레트 등장했잖아요. 오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. 저번에 게일 때도 실패했고 서지 때도 실패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요 무료 탭에서 콜레트 네 또 도전해보도록 할게요. 이 브로패스 탭을 제외하고 무료 탭으로 도전합니다. 오늘도 나와라. 아 시작하자마자 뜬 건 좋았는데 야 브롤 상자 나오고 대형 상자 아 빡세네 확실히. 메가 상자 여기서 나오면 레전드다. 야 마 설렜다. 근데 아마 나오기가 이게 진짜 빡센 것 같긴 해. 크로마틱 브롤러가 거의 뭐 전설급 확률이라고 들었거든요. 제발 메가 상자에서 모든 걸 쏟아 붓는다. 어디야? 장비를 찾습니다. 남은 상자 단 3개 레전드. 제발 마지막 메가 등장. 상자 30개 정도로는 확실히 어림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. 무료 탭에서 뽑기 컨텐츠 다음 시즌에 또 도전하겠습니다. 자 콜레트 바로 얻어봅시다. 뚜루루루루루. 상대 HP에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콘셉. 아 저는 이 콜레트 근데 상당히 좀 마음에 들거든요.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예요. 다 필요 없고요. 진짜 좀 요번 캐릭터 좀 되게 컨셉 잘 뽑힌 것 같아요. 약간 정신 나간 여자의 컨셉으로다가 거의 뭐 브롤러드 사생팬 느낌이잖아요. 저는요 우선 이 스타파크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쨍그랜 모드로 갑니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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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얘 같은 경우는 사거리는 굉장히 긴데 특이하게 말이죠 때릴 때 데미지가 그냥 일정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들어가요. 상대방 남은 체력이 35%로 들어가거든요. 그러다가 보니까 딸필 때 데미지가 확 줄어들어요. 그래서 약간 궁극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죠. 아니 아 저거 못 죽는구나. 봐봐요 데미지가 확 줄어들죠. 이러면은 쇼다운 맵에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. 이렇게 치고 궁극기로 마무리. 얘가 불이랑 약간 데릴이랑 비슷한 그 두 개가 좀 섞여있는 궁극기 스타일이거든. 대충 뭐 요런 느낌입니다. 오 그것도 바뀌었네. 오 되게 멋있어졌다. 오랜만에 하니까 평게임하는 느낌이네요 이거. 맵이 약간 요번 스타파크 놀이공원 컨셉이잖아요. 또 이 콜레트가 이 선물가게 예 관리인이란 말이죠. 그래서 브롤러들한테 이 공격 자체가 세금을 징수한다는 컨셉이거든요. 세금 내놔! 어디서 꿀 빨려고. 아! 이게 생존기도 되고 돌진기도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. 무빙 나에서 한번 농락 한번 해볼까? 까꿍! 콜레트의 가젯 같은 경우는 부분 청구네요. 다음 공격이 자신의 현재 AP의 40%만큼 피해를 줍니다. 아하! 원래는 상대의 HP의 35%인데 이 가젯을 쓰면은 자기 현재 HP의 40%만큼 피해를 주는군요. 약간 필살기 느낌이네 딱. 그리고 특수공격은 피해량 20%고요. 딱 마무리 짓기 좋은 느낌일 것 같아요. 스타파워는 뭐야 얘. 적중한 적이 공격의 최대 사거리까지 밀려납니다. 오! 넉백 효과가 있는 거네? 그 쇼다운 맵에서 쓰려면 이 스타파워 필수겠어요? 아무래도 근접은 상당히 약할 거란 말이죠. 짜자자자 스타파크 오픈하기 전에 콜레트 선물 관리인으로서 매장 관리 좀 할게요. 스파이크 너무 좋아. 스파이크 관련 굿즈들이 상당히 많고요.
아, 나 이거 내 슈파이크 인형을 좀 갖고 싶다. 왠지 이런데도 뭔가 이스터에그 같은 이스터법도 한데. 콜트 너무 귀엽잖아. 자, 그러면은 오랜만에 쇼다운 맵 한번 해볼까요? 어? 이번 판 에너지 드링크 주스 맵이네요. 아, 근데 이게 살짝 깨기가 너무 빡셀 것 같은데. 대신에 상자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1300 그대로 다 들어가네요. 이리 와.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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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봐요. 이게 체력이 낮으니까 데미지가 줄어드네 좀. 런. 런. 야, 확실히 팀전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솔로 맵으로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네요. 딸피가 처리가 안 되잖아 이거. 처음에는 데미지 센데 후반 갈수록 데미지가 낮아져서 이거. 궁극기 마무리 마무리. 네, 왔다 갔다. 듀오로 해볼까 차라리? 듀오는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누구야? 누구야? 행아. 약간 그 보조 딜러 느낌이거든요 얘는. 서브 딜러 느낌이에요. 메인 딜러라기보다는 약간 짤짤이 쳐주면서 멀리서 좀 짤짤이 쳐주는 그런 느낌. 자, 돌피 채우고 돌피 채우고 바로 돌진 때립니다. 돌피 채우고 돌피 채우고 가자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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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고. 확실히 팀전으로는 나쁘지 않네. 얘 좀 빡센데? 너 좀 빡세다 야. 마무리 마무리 마무. 아!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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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죽어. 아! 아! 오! 대단하게 세요 여러분. 아, 야, 얘 진짜 스타파워 있어야겠다. 넉백 시켜가지고 거리를 좀 유지를 해야 돼요. 얘 근접에선 좀 답이 없네. 아, 근데 캐릭터가 진짜 매력적이라 이거 안 살 수가 없어. 자, 하이스트로 한번 마무리 지어봅시다 우리. 아, 쇼다운 맵에서는 확실히 좀 별로입니다. 팀전이 꿀이야. 쏙 쏙. 그러니까 나는 딱 짤짤이로 쳐주고 다른 팀원이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. 이렇게. 뭐야. 잠깐만, 하이스트잖아 생각해보니까 이거. 쳐주고. 오! 화난다 화난다 화납니다. 궁극기 총총총총총. 마무리 마무리가 안돼 이게. 짤짤이로 때려서 마무리하는 느낌. 오케이, 때려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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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때려주고 요. 얘들아 집 깨진다 너네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롤스타즈 신캐 콜렉트 한번 재밌게 플레이 해봤습니다. 저는 또 실패했지만 여러분들은 또 브롤상자 많이 모아서 콜렉트 꼭 다들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는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콘텐츠로 또 찾아뵐게요. 자, 우리 여러분들 굿바이.